연예인들만 한다는 광고 촬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침 몇 시죠? 아, 지금 8시 반인데 예, 영하 한 11도 2도인데 예, 아침 4시에 일어나고 하는데도 행복한 예, 날입니다. 아, 이제 또 이게 광고 붙으면 이제 선물 돌려야죠. 강남이가 또 우리 팀에 예, 기분 좋아 죽겠습니다 지금. 어떤 광고를 아, 했죠? 오늘 그 광고 찍고 있습니다. 치질이야. 예. 예. 경험자잖아요. 그죠, 그죠. 사실은 제가 치질 되게 오래 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치질이 있었어가지고, 치질 전문가. 그리고 수술도 때리고, 그리고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완전히 나은 상태. 나은 상태. 사실은 저 안에 그 뭐 있어. 얼음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그 그잖아요. 입김이 나오니까 얼음을 씹으라는데. 아직도 뼈가 추운 것 같아.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형이 지금 너 안에 있었잖아. 앞자리가 2라서 모르신다고. 달라? 서른이랑 20대랑 달라? 내가 보기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나 조금. 달라? 조금. 내가 흰머리가 없었어. 근데 올해 갑자기 흰머리가. 그리고 무릎이 갑자기 아프고 막. 무릎은 저도 아파요. 무릎이 아파. 그. 이게 도토리 만든 면인 거잖아요. 아, 살면서 처음으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야, 씨. 좀 추워요. 그치? 자 그러면 네.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진 사람이 디저트를 많이 사주기 3판 2선 네. 디저트를 많이 사주기 많이 네. 사주기 네 많이 그 누구로 이기려고 또 아, 최악이야. 아, 괜히 오락실 가자고 해가지고. 기분 좋은 광고 찾은 날에. 카드가 다시 주면 내가 사볼게요.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맞았잖아. 펀치 이겼고. 그리고 네가 철권 좀 야비하게 너무 많이 해. 그거는 개인적으로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네가 너무 야비한 모습이 나가니까. 이게 이 부분이 치질이었던 거지.
이게 치질이 아니라 이 부분이 치질이어가지고 그 어 이거 뭐 눈 거지 뭐 초면에 이런 거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막 이게 이게 항문이고요 항문 바로 안쪽인데 이게 지금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커 보이는 거지 이렇게 크진 않아 실제로 아니 모자이크 때려주세요 치질이라는 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사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대변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사실은 아 해야지가 아니라 아 찢어지면 어떡하지 아 피나면 이 걱정이 되는 하고 나서 피바닥 적도 있고 우리 사실은 이게 냅두면 암 걸렸을 때 왜 눈을 왜 감아 눈을 왜 감고 있냐 듣기 싫어서 아니 자는데요 아 자는 거야 어.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고등학교 때 하와이에서 친구 집에서 응아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오다가 중간에 뭉친 거예요 너무 커서 힘을 줄 때마다 아픈 거지 찢어지고 지금도 이미 거의 찢어졌어 최악의 순간이었어 그래서 그때 그때부터 병원으로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선생님이 해가지고 너 카메라를 그때 좀 충격적이야. 약간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가 되겠네요. 응? 아니 그 어리면은. 아니 이렇게 옆으로 아, 옆으로 해서 들어가요. 모니터 여기 있고. 그러고 나서 찢어졌다 판단이 되잖아요. 자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검사를 해요. 길다랑 얇은 게 있어요.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한 번에 힘 주세요. 쫙 하고 이사 선생님 또 빼. 빼. 그럼 또 들어가. 그냥 힘 주세요. 쫙. 바로. 진짜? 매니저 사러 갔어. 매니저 사러 갔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먹는 치즈. 한 50번만 틀리세요. 50번 뭐? 틀리세요. 불량. 불량을 여기서 뽑아 버리기? 자신있어. 돌아와. 아, 이렇게 만나네. 방송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만나지? 돌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바깥에서 찍는 건가 설마? 나 10분까지 나오셨어요. 문 닫아야 돼서요. 나까지 얇게 입고 나왔어. 바깥인 줄 네. 몰랐는데. 아니, 밖에서 찍는 줄 몰랐네. 네, 치질은 수술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데. 아니, 아니. 그렇게 어렵게 질문해요, 누나. 수술 때렸어요. 수술 때려가지고, 지금 뭐 안에 뭐 있어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내요 저예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내가 원래 크진 않아. 누나가 많이 편하고. 이게 그 부분이에요. 내가 찢어진 상태인데. 아 그랬구나. 근데 이거를 넣은 거지. 아까워졌어. 김숙 누나도 사진 보냈더니 야 누나가 편하냐? 그건 단체신에서 뭐 하는 역할인데? 단체신에서? 약간 막내. 관계 역할 아니야? 뭐 무슨 역할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뭐 가족이야? 아, 그 가족 역할이 뭐야? 컨셉이 가족 아니에요? 지훈이 형이? 그럼 아들 역할이야? 아니지. 이모. 끝이죠? 네, 끝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끝마무리하네요. 오늘 어땠나요? 뭐 약간 축구 힘들긴 했는데 광고라 행복했어요.
자본주의 미소가 장난이 아니던데. 입금 들어가야 또 살짝 웃어요? 입금 들어가면 찢어지지.